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 반대 여론에 대해 트집을 잡는다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감귤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민들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화에 앞서 우선 제2공항 반대 여론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책이 필요하고 근데 이게 고향에서 지원이 안 오고 공쟁이 걸고 목소리가 갈라지면 제주도에서 딴소리가 나오던데 왜 지사 혼자 뛰어댕기십니까? 시민들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갈등 해결을 주문했고 원희룡 지사는 무제한 소통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마을처럼 우리 마을이 찢어지고 분열되고 우리 마을 사람 주민들 간에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강정에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 마을이 분열되는 거하고 외부 세력 문제, 저는 주민들의 고충은 저희는 무제한으로. 제주 시민들과의 대화에서는 노지감귤 수확이 늦어지면서 망감류와 출하 시기가 겹친다는 우려가 나왔고 원지사는 감귤 혁신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지감귤이랑 그다음에 비가림 감귤이랑 그다음에 망감류가 한꺼번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제주도 이 경제 자체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감귤 거래소를 우리가 앞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이게 농간이 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하루에 500여 명을 만난 시민과의 대화. 하지만 행정기관이 추천한 협회 단체장들이 대부분이어서 도지사에 대한 칭찬이나 소속 단체의 민원 수준에 그쳐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